오늘도 잘했어. 고양이들 챙기시러 왔습니다. 근데 까미하고 빨간꽃이 지나이나 아직 안 왔네요. 빨간꽃은 어디 숨어가 있을 겁니다. 아마. 애기 나이들은 아까 전에 배고프다고 밑에까지 이제 제법 어머 밑에까지 에옹에옹 하고 내려왔더라고요. 어머 아이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. 아유 지금 잘 먹습니다. 세 개나 나눴더만은 지금 막 배가 고팠나 봐요. 기다리다. 등심없이 먹고 있습니다. 지금 한 3치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디 또 숨었나 봐요, 겁쟁이. 그러다 제가 이제 내려가면 와서 먹거든요. 밤새기하고 대장냥이하고 근데 까미하고 치즈냥이하고 나누네요. 어제도 저기 운동하러 갔다가 개나이는 꼭 가면 애용하고 오길래 챙겨주고 걔도 늦게 오후에 거기 주는 캣맘이 늦게 오니까 꼭 가면 애용하고 밥 달라고 와요. 걔도 내가 아침으로는 꼭 챙겨주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이 수둔 애들이 안 주면 배가 너무 고파가 막 정신없이 어떡해. 삼세기는 진짜 많이 줬는데 삼세기는 생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가중에 진짜 이 작은 거세 마리를 통째로 주고 엄마 맛있는 부위는 혼자 다 줬는데 막 너무 잘 먹으니까 삼세기는 진짜 생선을 너무 좋아해요. 고진 다 아유 이 시장냥이보다 더 빨리 먹는 것 같아요. 생선을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지금 생선값이 솔직히 제일 많이 들거든요. 살 들어 이래 구입을 해가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단할 수 없는 게 아마 삼세기도 저기 저 보면 주택가 그 시장이라서 그 들어 다니면서 먹을 건데 제가 꼭 생선을 주니까 보때미래 여기 딱이 시간 되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. 아마 생선 맛을들이 노니까 막딱 시간만 되면 생각이 나나 봐요. 대장냥이도 들어 며칠 안 오고 했는데 요즘은 딱 와가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냥이들이 이 시간 되면 대장냥이 때문에 오지를 안 해요. 저 빨간 고치즈냥도 여기 와서 사료는 먹고 가거든요. 하루는 먹고 뒤에 또 내가 이래 남겨놨다 챙겨주는데 퇴장냥이 때문에 이 시간 되면 다시 합석을 못 해요. 저쪽에 있는 카오스냥이도 어제 늦게는 왔었거든요. 카오스냥이도 어제 늦게 와갖고 요 사료를 항상 요세 군데나 그래 여기 두 군데 하고 저기 세 군데를 다 나니까 누구든지 와서 이래 먹고 이래 가고 그래요. 그리고 어저께 길자 길자 낭이 이름이 길자거든요. 길자 키우는 집사님이 커피집 하시는데 길자가 몇달 전부터 여기 와가네 사료 묵고 해 짓고 놓고 가고 여기 살다시피 하가 가니까 미안하다고 저쪽에 길자 형님이 5만 원을 아이들 사료 사는데 보태라고 주시더라고요. 그래. 필자가 저 치매가 걸려갖고 아무리 저 잡아놔도 안 된다면서 그래 여기 오면 나보고 그거 하지 말고 좀 이래 놔놔라고 그래 오는 건 좋은데 내가 너무 여기 사료털을 막 뒤집어 놔서 그런다고 와서 먹고 가고 그러는 것까지는 또뭐 애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 그거 하다고. 5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. 아이들 맛있는 거 사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
왜냐하면 그 행님들이 잘 알거든요. 이 어떻게 먹이는가. 그러니까 생선을 사일들을 이 구입하면 솔직히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. 그냥 지금 수개월 동안, 근 7개월 동안 제가 생선 사러 다른 거보다 다른 거는 인터넷 구입을 해도 되고 하는데 생선만큼은 인터넷 구입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막각 시장으로 어떨 때는 다니면서 이또 제수가 많이 먹이니까 많이 들어요. 보통 저몇 통씩 몇 통씩 저래해가 오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아시고 다들 여기 그래도 이래 단체장 언니 단체장 하시던 언니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아이들 케어하는 줄을 아시거든요. 한번 왔다 가셨고 그 단체장 하시던 분은 와서 청소도 한번 해 주셨어요. 그만큼 제가 어떻게 여기 낭이들을 케어하시는 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아우 그 많은 비용을 들이갖고 하면서 자기들이 조금 걱정하셨다 하더라고요. 그래 참 고맙더라고. 그래도 사람이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그래도 큰 힘이 됩니까? 그리고 또 아이들 맛있는 거사 먹이라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더 힘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. 뭐 그래도 좋은 일할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니까 정말 힘이 들거든요. 후원 받아봤자 또뭐큰 그거는 아니지만은 솔직히 제가 여기 만일에 제가 낭이들 케어 안 했으면 제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. 외국을 몇번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하면서 그래 그래도 참 행보람 있는 게 다들 아시고 참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이래 아이들 맛있는 거 삼이기라고 후원까지 해 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더라고요. 아픈 기싹 진짜 몸이 아픈 기더 이래 나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지금도 몸 상태는 조금 안 좋습니다. 아우 아이들이 어서 먹고 그루밍 하는 거 봐요. 조그만한 게 맛있었나 봐요. 저기 뒤에서 또 하나는 그루밍 하고 하나는 아직까지 닭가슴살하고 먹고 있습니다. 저 아유 보면 봐요 아이들 먹는 거 흐뭇해 해갖고. 대장낭이는 저 뒤에 떡 지키고 있고, 이봐요. 저떡 앉아가. 아이고, 많이 먹었나, 대장낭? 요즘 토끼가 하늘 날아가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. 토끼 있으면 서로 막 스킨십도 하고 이랬는데,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, 어미낭이 없어도 네, 잘 이래 활발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. 어서 먹어 그래. 좀 있으면 또 까미하고 치즈낭하고 저쪽에 또 카오스낭이 하고 이래 제가 지금 대장낭이 때문에 오거든요. 또 이래 고등어낭도 뜰 때는 제가 이래 왔다가 막 사료를 먹고 가더라고요. 제가 또 그래가 마주치면 챙겨주고 그러거든요. 그러는데 모기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. 모기가 몇 군데 물렸습니다. 지금 제가 예, 촬영하는 동안 지금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날만 되시고요. 건강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. 다들 건강하세요. 건강만 있으면 진짜 뭐 부러울 게 없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